검찰의 성급한 결론에 동조했던 정부 공공기관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사고 발생 이후 비교적 객관적인 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보고서도 편했지만 일부 실험 내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의 42분의 1 크기인 모형 선박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지난 2014년 다양한 조건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도 실제 세월호 사고와 같은 급격한 선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유항주 모형 실험도 진행됐는데 탈을 최대한 돌린 직후 화물 이동이 없는 조건에서도 배는 30도 이상 기울었습니다. 화물 쏠림 때문에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릅니다. 검찰이 연구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만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하고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측해보건대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고요. 결국 선체 조사에는 옳죠. 비슷한 실험을 네덜란드까지 가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데이터 값이 잘못돼 자유항주 모형 실험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